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갔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가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고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 200만이 넘는 큰 인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이들은 그 척박한 상황과 환경에 적응할 만한 적응 능력이 생겼던 겁니다. 비록 광야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과 감사가 교차했지만 이들이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로 살만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저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 먹고 또 필요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도 내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그럭저럭 살만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명령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죠.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나왔으면 이분들이 처음 직분 받을 때는요 새벽 기도만 빠져도 하나님이 이놈할 것 같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요 예배를 빠져 잡숫고 금요 기도회 같은 건 아랑곳 안중에도 없고 아니 주일 밤 예배 같은 거 벌써 잊어버린 지가 오랜데도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긴장이 됐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렸어요. 무감각, 무반응. 이제는 영적인 생명의 의식불명이 됐다고요?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전혀 마음에 가책도 없습니다. 전에 같으면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주일 낮밤 안 가고 금요 기도에 수요일 예배는 기본으로 가야지 세상에 새벽 기도는 몰라도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실에 적응 능력이 뛰어나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편한지 가는 게 이상해. 지난 추석 연휴 때 모처럼 수요 밤 예배를 없애봤는데 얼마나 허전한지. 나는 그래서 내 마음 잡아서 남도 그럴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세상에 왜 이 수요 예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휴가도 길어가지고 실컷 놀았는데 왜 수요 예배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허전할까. 나는 그 마음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철들었나 봐. 이제는 수요 예배도 연희꽃이라고 없앤 거 보니까 이제는 제정신 났나 봐.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날 예배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괜히 허전하고 아유 괜히 예배를 쉬었다,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녁 예배는 해야 될 걸, 이 생각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더라니까요. 어떠셨어요? 편했죠? 목사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세요. 제발 제정신 돌아오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이 척박한 땅에서 낮밤으로 바뀌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얼마나 짜증을 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40년 살다 보니까 그런 대로 살만해. 이제는 더 이상 더 필요도 없고 이대로 살면. 여러분, 노숙하는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어떤 분은 변호사인데도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가 왜 여기 와서 노숙을 하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창피하고 사람들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부끄러웠었는데 이 생활에 젖어들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누우면 집이고 먹으면 밥이고 그렇게 행복하대. 걱정 근심 없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래요. 편한 곳으로 떨어지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장로고 뭐 권사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를 싫어해요. 장로님들이 막 짜증내고 인상 써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너희는 이 광야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광야가 정착지가 아니다. 너희는 이 광야를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느니라. 너희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게 리더십 교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리신 준엄한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세 번째 바꾼 거예요. 목요일 날 다른 본문이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잠어서 나가는 줄 알고 적었던 목요일 날 바꿨고 금요일 날 아니겠다 또 바꾸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넣어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찾아라고 넣어라.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 전쟁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영적 전쟁, 영혼을 구출하기 위하여 악한 원수막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전쟁을 선언하는 날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요? 우리는 현실에 적응 능력이 뛰어났고 여기 안주하려는 생각으로 꽉 찼어요. 우리 교회 이 성전 지을 때 100억이라고 하는 빚을 얻어가지고 지었습니다. 총 185억 들어갔는데 100억을 빚내서 지었어요. 매년 15억 이상을 상환을 해서 3년 지난 뒤에 상환해서 지금은 벌써 한 4년도 넘었나 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100억에서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갖고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한 3억씩 계속 갚아가요. 성도들 줄지 않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해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태만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대로 편안하게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싫은 소리 해가면서 교인들한테 눈치 보이는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이대로 우리가 살아도 된다는 자세로 적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신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 여호수아를 그들에게 보내서 이들을 끌고,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2절에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목사야 일어나고 장로 권사 집사 일어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기가 너희가 뭉치적거리고 여기서 안주할 자리가 아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뭉적거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이 자리를 박차.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그동안 깔고 뭉기적거리던 이 자리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이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너 혼자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만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거대한 한 교회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너희의 발로 밟는 곳마다 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우리는 믿음의 발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군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전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전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예배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봉사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선포하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저녁에 다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나쁜 사람이에요. 저녁에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는지 다 알아요. TV 보고 과일 깎아 먹고 놀고 있잖아요. 그건 뭐 신령하지 않아도 알죠. 저녁에 나와서 온 성도가 아래 위에 꽉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함성을 외치면서 우리가 출정식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오면 재미도 있어요. 그 퍼포먼스들이 14개 팀이 출연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포식을 가지고 외치는 시간도 되지만 그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면 진짜 볼거리도 돼요. 오늘 심사위원들은 전부 외부에서 옵니다. 몇몇 목사님들에게 그랬어요. 박영찬 목사님이 뭐 쬐끄만 개척교니까 그렇고 나머지 목사님들한테 와서 한번 심사도 하고 보십시오. 성도들도 데리고 오시면 데리고 오면 도전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용인 신돌교회 목사님은 자기는 식사 시간 맞춰오라니까 아니래요. 성도들 대표적으로 몇 명이라도 데리고 가려면 예배 시간 맞추고 태우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밥이 중요한 게 아니래. 이런 교회는 돼요. 에이가 뭐 하면 하나보다 뭐 끝까지 그 나하고 문상 이런 교회는 다 망해, 다 망해, 다 망해. 뭔가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뭔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해보려고 시도하는 교회는 살아나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내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온 백성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너무 태만해 있지 않아요? 명색이 권사 안수집사라고 그러면서 처음에 직분 받을 때는 아주 소중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막 예배를 빠져도 얼마나 편한지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나에게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주셔서 잠도 잘 자게 하시고 있을 때 잘해요. 건강 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얘기 한번 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저 벽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 헌금 써놓는 난을 만들었어요. 오늘 저녁까지 붙여다 떼버릴 겁니다. 제가요 시험 받을까봐 그거 아예 안 봤습니다. 진짜예요. 양심적으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외면하고 다녔어요. 왜? 누가 했나 안 했나 봐서 할 만한 사람이 안 했으면 내가 시험 들 것 같아. 그래서 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안 했다고 벌써 그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성도들이. 누가 하고 안 하는지, 중직 역할을 하는지, 자기 책임 사명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다니,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형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형편대로 그냥 힘에 맞춰서. 그런데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공 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20만 원을 해야 돼. 공 치는 사람들 잘 몰라요? 탁구공? 축구공? 그거 말고 이거, 아 이거 2부 예배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 그때는 그냥 광고만 했네. 공 치는 사람 아무리 안 써도 한 하루에 가면 20만 원 이상 써. 요새 시즌에는 아마 한 25만 원 써야 될 거야. 25만 원 내 수준으로도 그건 좀 부담스러워서 못해. 그런데 공 한번 치러 가면서 25만 원씩 날리면서 영혼 구원하자는데 그걸 안 써? 기본이 안 됐지, 양심이 안 됐지. 앞으로 공 친다 소리만 해봐라.
여러분, 영혼 구원하시는데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만 붙여놓고 이제는 떼고 이제 내가 볼 겁니다. 장로님 중에서 누가 얼마 했는지, 권사님 중에서 누가 얼마 했는지 이제 오늘 저녁 붙였다 이제 뗄 때는 볼 거예요. 지금은 시험 들까봐 내가 안 봤어요. 왜 할 만한 사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유관욱 사장이 한 100만 원쯤 했으면 시험이 안 되는데 뭐 10만 원 했다 이거 열받을 것 같아서 내가. 유관욱 안수 집사님이 왜 또 하필이면 나요 잘 나가다 왜 또 날 찍는 거예요 또 그러려고. 그래도 저 열심히 하는데 그 뭐 복 많이 받았잖아 솔직히. 뭐 쫄딱 망했다가 하여튼 지금 그렇게 11조도 많이 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 복 줬으면 감사한 거지 뭘 그래. 감사. 여러분 몰라요. 그냥 유관욱이라고 있어요 어떤 사나이 뭐.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이보다 귀한 일이 있어요? 교회가 이거보다 급한 일이 있어요? 평택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정말 그 목사님 의식이 되세요. 여러분 구제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전도를 해서 세상에 우리보다 교사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등록신자가 우리 거의 배를 했어. 아이고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또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내 여동생이 거기 다니는데 막 명절 때 송편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거 또 열받는다. 세상에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이거. 잠들어 있구나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게 오늘 선전 보고라니까. 그래서 다 나와서 오늘은 교구별로 이렇게 자리가 다 배치가 됩니다. 거기 이제 숫자가 얼마 나오느냐 또 평가 점수에도 거기 반영이 돼요. 청년들 앉는 자리 1대 7대 교구까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퍼포먼스 못해서도 자리라도 채워야 돼. 이거 자리 채우는 거 중요한 겁니다. 어디 식당 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가고 싶어. 야 이 집 잘하나 보다 이거 이래. 그런데 쓸까 보니까 아무도 헝 하고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그냥 나와만 주셔도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나와만 주셔도 뭐 돈 안 내도 그냥 나와만 주셔도 여기만 빡빡하게 앉아만 줘도 부흥시킨다니까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참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1부 2부 3부 매 예배 때마다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1부 예배 때는 7시 하기 때문에 한 200여 명밖에 안 와요. 난 왜 감사했냐면 우리 노회가 150개가 넘어요. 이렇게 숫자를 세보고서 가만히 묵상하니까 실제 200명 모이는 교회 열 손가락 꼽기 힘들어. 150개에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만 해도 200명이 넘게 온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아이고 이 못난 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이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일부부터 가졌더니 세상에 아까 권한아 집사님 찬양하는데 또 그 스토리를 보니까 또 가슴이 울컥하고 그냥 눈물이 막 뜨겁고 막 눈시울이 덮여. 아직 목사가 좀 은혜는 있어 이게. 이런 걸 봐도 맹숭해가지고 바늘로 꼭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사람 이거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거. 아주. 예배 시간에 그냥 그래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면 아멘 주여 이런 이 사람들은 좀 되는데, 아이 오늘 또 잘못 왔네 어떻게 또 뭐, 아니 잠언서나 아직도 어떻게 믿어요? 이 엉뚱한 본문이야 이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선포하니까 우리가 모세의 음성을 청종한 것처럼 당신의 말도 청종하게 싸우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랬어요. 이건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교회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못 낳았지만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지휘관은요 권총이 부여됩니다. 권총이 수여돼. 그래서 권총 차고 다니는 지휘관은 왜 차는지 아세요? 자, 전시에 공격 앞으로 하는데 겁쟁이들이 뒤로 주냉랑 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하는 거예요. 앞으로 명령 불복종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도망가 슬슬 도망가는데 분위기 망치면 다 전의를 상처로 도망가요. 그래서 권총이 있는 거예요. 적을 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적을 쏘려면 M16 가지고 쏴야지 적을 잡지 무슨 권총 가지고 사거리도 짧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적진에 포로 잡혔을 때 그거 가지고 자기 목숨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고문당하고 막 위협하면 이게 실토하게 되니까 네 몸을 끊어라. 이 권총이 그래도 지휘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명성교회 유목사를 지휘관으로 세워줘서 말 안 듣는 사람 빨리 열심히 돌격 앞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그러면 나는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대로 청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래야 교회가 되지. 우리 안 한다고 막 이러고 떠들어대면 그러면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패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조그맣게 써져 있는데 앞으로 저 밖에 큰 연수막이 붙을 겁니다. 해피데이.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문구예요. 11월 18일. 그리고 그 밑에 캐릭터가 하나 가는데 이상하게 생긴 인간이 하나 해골같이 생겨가지고 붙어요. 이제 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뭐야, 해피데이가 뭐 도대체 저 날이 무슨 날이야, 뭐 하는 거야, 저것도 하나 인간이 뭐 붙었는데 저 무슨 인간이야. 우리는 알지요, 누구 어떤 인간인지. 요 인간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뭐지, 저게 누구지, 관심 끌기 위함이야, 시선 끌기 위함. 그래서 명성교회 11월 18일이 해피데이입니다. 해피데이,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오십시오. 오시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해피데이 11월 18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기 밑에 카페에 가면 왜 어떤 인간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캐릭터 활짝 웃는 지금 별짓 다 합니다. 오늘 저녁에 와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유만성 목사가 뭐하고 등장하는지 또 와보십시오. 매년 새롭게 지루하지 않게 퍼포먼스 하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몸부림치는 사람. 작년은 전동 퀴프도, 재작년에는 외발짜리 외발 타고 타고 왔어요. 오늘은 또 다른 거 타고 나타나요. 코디도 다 다르게 하고 컨셉을 새롭게 하고.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광야 같은 데서 멈추지 않고 여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까 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 이 시점이 지금 그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만 하면 겁나는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부연하냐면 내 종 모세와 함께하던 나 여호와가 너와도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불안한 거야 이거.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지만 진짜 어떻게 함께하지, 아이고 저 약속했던 가나안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이며, 아이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도 있지, 아이고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 안 돼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내 종 모세와 함께하던 나 여호와가
너와도 함께한다. 그러면 모세와 함께하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분. 그리고 자고 나면 만나를 매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 물이 없다고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던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 칠 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질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씩이나 강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종 모세와 함께하던 나 여호와가 너와도, 명성교회와도, 여러분과도 함께한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목사가 사명감이 투철하다는 건 목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중직사로서의 사명감이 있다는 건 그 중직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책임을 다해야 사명 다하는 거고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책임을 다해야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 책임을 다해야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사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시죠? 이걸 이렇게 만지는 건 TV에 나가야 되는데 삐뚤어지면 또 이게 무슨 추잡한 짓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큰 맘 잡수고, 뭐 돈 내는 것도 아닌데, 헌금 거둘 것도 아닌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나오시기만 하면 돼. 나오시기만 해. 그냥 이렇게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돼. 구경하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 하는지 좀 보자. 뭘 하길래 저렇게 목사가 낮에 그냥 핏대를 올려가면서 열심히 목청을 두고 설교하는지 한번 끝까지가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목사 소원이라는데 그냥 들어주자. 참 오세요. 오세요. 좀 와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 축제 한번 분위기 좀 띄워보자 이 말이에요. 분위기를. 약속했던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고 그리고 싸워서 정복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도 지금 몇 분 약속을 받아놨어요. 경찰관부터 그래가지고 경감, 경위 이런 분들 그날 꼭 오셔야 됩니다. 해피데이 11월 18일 날 꼭 오셔야 됩니다. 아, 이날 정말 행복한 날인데 이날 안 오면 내가 목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약속을 다 받아놓고 이제 어느 동장님 또 내 만날 거예요. 동장님. 그리고 그날 혼자만 오지 말고 좀 달고 오십시오. 목사도 체면 좀 세워야 됩니다. 혼자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나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이제 동장님 또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내가 찾아가야지. 동장님, 내가 민원 뭐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 동장님은 믿어서 소용없어요. 믿는 사람은 오나 마나요. 그건 안 오는 게 나아요. 선물만 나가. 그래서 우리 동네 동장님은 아예 접근도 안 할 거고 다른 동장님 제가 찾아가가지고 동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유 목사 좀 살려주려면 해피데이 때 꼭 와야 됩니다. 기왕 혼자 오지 말고 달고 좀 오세요. 이제 동장님 만날 거고 지금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더라니까. 방법을 주시고. 이야 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이번 해피데이 11월 18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함께 더불어 모든 백성 모든 성도, 적어도 여러분이 명성교회 성도라면, 명성교회 적을 두고 여기에 소속한 분들이라면 함께 일어나보자 이 말. 영적인 총 골기를 해서 우리가 이 광야에 멈추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